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정적 용법 그리고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This house is very modern. 이 집은 대단히 modern, 현대적인, 현대적이다. 명사를 직접 수식합니까? 보로 쓰였습니까? 보로 쓰였죠. 그러면 서술적 용법. 두 번째입니다. Dumas was a famous novelist. 뮤마, 프랑스의 소설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삼총사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 알고 있죠? 바로 그것을 쓴 사람이죠. 알렉산더 듀마. Dumas was a famous novelist. 듀마는 유명한 소설가였다. 유명한 소설가 명사를 직접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적. 세 번째, He's a reliable fellow. Reliable, 믿을 만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Reliable fellow를 직접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한정적. 4번입니다. That mountain is difficult to climb. 그 산은 등반하기에 어렵다. Difficult, 보로 쓰였죠. 따라서 서술적. 5번입니다. The ring was very valuable. Ring은 반지입니다. Valuable, 가치 있는, 소중한. 그 반지는 대단히 소중했다. 가치가 있었다. 보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술적.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He's a well man. 그는 건강한 사람이다. Well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 줄 수 없습니다. 즉, 한정적 용법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잘못된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baby fell asleep. 아이가 잠들었다. Asleep, 보로 쓰이고 있죠? 맞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om and Judy are alike. Alike, A 형용사, 닮은 이런 뜻이 있죠? 다음과 주들은 닮았다. 보호로 쓰이고 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He's a famous composer. 그는 유명한 composer, 작곡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유명한 작곡가다. Famous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Fears kept him awake all night. Fear,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이죠. Awake, 깨어있는. 두려움이 그를 all night, 밤 내내 깨어있게 했다. 즉, 두려움 때문에 그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Awake, 목적 보호로 쓰이고 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1번 정답하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The bird is alive. Alive, 보호로 쓰이고 있죠. 살아있는, 그 새가 살아있다. 서술적 용법, 맞는 표현이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ship is afloat on the river. 그 배가 강 위에 떠있다. Afloat, A 형용사. 떠있는, 보호로 쓰이고 있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세 번째 보시면 There is an asleep man in the room. 방에 잠든 사람이 있다. Asleep, A형용사.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Australia is known for kangaroos. 호주는 캥거루로 유명하다. Be famous for. 이것과 같은 표현이죠. Be known for. 무엇으로 유명하다. 맞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She is afraid of black cats. 그녀는 검정 고양이를 두려워한다. Afraid, 두려워하는 A형용사입니다. 보호로 쓰이고 있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세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